자, 이번에는 제가 큰 제목을 30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기회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장황하게 자세하게 계속 곱씹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린,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고, 밭을 갈고 있어요. 경운기도 아니고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거 아파트 공급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당시의 아파트 공급과 지금의 아파트 공급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농사 짓던 땅을 이용해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던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땅이 서울에 있나요? 없죠. 지금의 아파트 공급은 이미 있었던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미 있었던 아파트를 철거시키고 그 위에 일반 분양분 약간 얹어서 만들어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한 5만 호를 1년에 공급을 한다고 쳐보죠. 5만 호. 근데 이 당시에 공급되었던 5만 호에 영향하고 지금 공급하는 올해 2020년도에 공급하는 5만 호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5만 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 순수한 새로운 아파트 5만 호를 지어서 안겨주는 거고, 지금의 아파트 5만 호는 그중에 한80% 이상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아파트인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10%에서 20%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열심히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한 장의 사진에서 그 모든 거를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이 좀 변동이 되는데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와서 시기별로 어떻게 아파트가 공급됐었는지 그큰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1970년대는 여의도하고 강남이 주류를 이뤘었죠. 여의도의 과거에는 비행장이었습니다. 그쵸? 여의도에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비행장이었고, 강남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좀 전에 보셨던 논밭으로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강남이. 목동 노원, 1980년대로 넘어왔을 때 목동 노원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7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한강 이남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필요에서 여의도를 개발했고, 또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1980년대로 넘어와서는 1차적인 강남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 대상지가 목동하고 노원, 비강남권 중에서는 목동하고 노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잠실 쪽에는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해서 올림픽에 또 아시안게임에 부응해서 새롭게 공급을 했던 그런 아파트들도 있었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택이 많았던 그런 곳들이 아니고 논밭으로 어떻게 보면 뭐 유유지로 남아있었던 그런 땅들에 새롭게 아파트를 넣어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지어졌던, 공급이 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 대형 현수막에 이게 아마 목동 구단지인가 그 외벽에 이제 대형 현수막이 이제 걸린 모습이에요.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뭐 이런 내용이 걸려 있어요. 사실 목동 분위기가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재개발 재건축 이쪽과 좀 연관이 되면 모든 그 분들이 투쟁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제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와서는 서울 안에서의 아파트 공급으로도 이제 모자라서 1기 신도시를 추가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큰 맥락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큰 흐름 하에서 과거에는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 뭐 용도지구 이런 용어는 좀 들어보셨죠? 과거에 있었던 용도지구 중에 아파트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아파트가 궁했으면 여기는 아파트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지구지정이 됐던 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나뉘어집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그냥 이 용어 그대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10층에서 15층 정도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층수가 높았던 그런 아파트지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세대수가 4만 5천 세대 정도 되고 고밀도 아파트지구가 세대수가 당연히 더 많죠. 8만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1976년부터 83년도에 건축이 됐었고 얘네들이 벌써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됐겠죠. 처음 손을 댄 것은 이 저밀도 아파트 지구였어요. 1995년도에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먼저 돌입을 합니다. 이 다섯 개 지구에 주로 저밀도 아파트들이 포진을 해 있었는데 한번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반포 지구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힐스테이트, 반포자이 이런 애들이 반포 주공 2단지, 3단지 뭐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청담 도곡 쪽, 개나리 아파트, 뭐 영동주공, 도곡주공 이런 애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잠실주공 1, 2, 3단지죠. 잠실 L3 센츠, 트리즘. 그리고 강동 쪽에도 강동 시형이었죠.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화곡주공입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와 우장산 이편한 세상이 과거에 지어졌던 저밀도 아파트 지구로서 이렇게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로 거듭났는데 대부분 2000년대 후반부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010년대 초반에 다 완성작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태생적으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높게 지어 올리는 시기였고 지금보다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훨씬 덜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전성기였던 거죠. 근데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제 고밀도 아파트 지구로 넘어오는데 얘는 시기가 좀 뒤로 밀렸어요. 2003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뒤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숙제를 다 못 끝냈죠. 많은 지구들이 숙제를 다 못 끝낸 상태예요. 신반포 2차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 말씀드리면 뭐 조합 설립을 했고 신반포 3차 경남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상태이고 또 압구정 쪽 보면 압구정 1, 2구역도 이 초과익 환수 때문에 그냥 계속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재건축 2년 거주요건 조합원 지위에 있어서 2년 거주요건이 생겨버리기 전에 빨리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동의가 모아져서 조합설립 추진위까지 쾌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밀도 지구는 2003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상당수의 단지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진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외의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 택지개발 환경보전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보전지구. 과거에 자연녹지였던 곳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시킨 이후에 아파트를 새로 넣어준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의 다른 곳들보다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죠. 개포동, 개포주공, 그리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요. 태생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택지개발 환경보전지구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요. 얘네들도 뭐 세대수로 보면 앞서 보셨던 고밀도 지구, 뭐 저밀도 지구보다는 세대수가 좀 적죠. 만 천 세대 정도 되고 진행 상황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포주공이 재건축된 이후에 그 결과물들, 둔촌주공은 아직까지 이제 분양을 못하고 있죠.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오래 넘기게 되면 한 3년째 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거의 뭐 세대수가 만 세대 정도, 만 세대를 넘기고 있죠. 모든 세대수를 합치게 되면은. 서울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웬만해서는 양보를 안 하고, 또 이 조합 차원에서도 뭐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이제 시간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저밀도 지구, 고밀도 지구, 또 택지개발 환경 보전 지구, 이 각각의 지구, 과거에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현재 재건축까지 이르르게 되는 과정에서 4만 5천 세대의 저밀도 지구는 일단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고밀도 지구에 8만 4천 세대가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훨씬 더 태생적으로 많은 세대수가 잡혀 있었던 곳인데, 그럼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멈춰 있죠. 그리고 고밀도 지구이기 때문에 원래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추가로 더 뽑아 올릴 수 있는 층수도 과거의 저밀도보다 훨씬 적죠. 얘네들을 재건축해서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 8만 4천 세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밀도 지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